안녕하세요. 저는 라미체 피부과 대표원장 주종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한 번 받아도 피부가 탄력이 생기나요? 네. 하지만 한 번 받아가지고 내가 원하는 만큼 만들 수는 없어요. 근데 한 번 하면 효과가 없냐? 절대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레이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자극을 줘서 회복해서 피부가 좋아지는 이런 시술 하고, 레이저 시술을 해서 얼굴에 무언가를 청소하는 시술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색소라든가 피지라든가. 그러니까 이런 청소하는 시술은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시술이 가장 재밌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방을 첫 번째 닦은 애가 제일 칭찬받는 거야. 그리고 피부가 재생되는 시술은 첫 번째 한 친구가 좀 효과가 적을 수도 있어요, 상대적으로는. 그런데 요즘에는 레이저가 좋아졌어요. 확실히 좋아졌어요. 그래서 한 번만 하더라도 효과가 좋아요. 사실 옛날에 레이저가 좀 안 좋을 때는 시술하고 난 다음에 좀 진해진 경우가 있잖아요. 옛날에 레이저는 에너지가 되게 높았어요. 그 옛날에는 에너지가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색소뿐만 아니라 색소를 물고 있는 밑에 있는 진피도 타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면에서 봤을 때는 화상이에요. 그래서 진하게 올라온 경우가 있었어요. 요즘에 거의 안 생겨요, 이런 일. 왜냐면 기가 좋아져서 에너지를 0.1, 0.2 단위로도 맞출 수 있고, 그리고 정상적으로 화상이 아닌데 진해지는 경우도 있어요. 피부 밑에 색소가 있을 수 있죠. 보통 진피성 색소라고 많이 부르죠. 보통 모반이라고 많이 얘네들만 탈 수가 있어요. 이것도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시술을 하신 다음에 진해질 수 있는 게 부작용도 있고 정상도 있어요. 그리고 이 부작용은 요즘에는 거의 안 생기는 시점이었고요. 그래서 시술하고 난 다음에 조금 진해졌다고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밀어붙이면 돼요. 밀어붙이면 거의 웬만하면 90% 이상 없앨 수 있습니다. 10대 중반부터 10대 후반까지는 피지를 잘 빼야 돼요. 피지를 잘 빼는 게 20대 중후반의 피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그 다음에 20대부터 30대 중반까지는 화장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10대 후반이라든가 20대 초반 피부가 좋았다고 하더라도 화장을 시작하는, 그러니까 선크림 포함해서 화장을 시작하면 모공 청소라든가 피부 관리를 적극적으로 해줘야 돼요. 그리고 20대 후반부터 30대 중반이 되면 이제 노화가 시작됩니다. 30대 중반까지는 염증에 관한 그런 피지 정리하고 자외선 차단, 이 두 가지만 열심히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30대 중후반이 넘어가면 이제 진짜 노화가 시작돼요. 이제 얼굴에 지방들이 몸무게랑 상관없이 없어져요. 그리고 우리가 뼈에 피부가 붙어있는 막이 있거든요, 거미줄처럼. 뼈는 변함이 없지만 이 안에 있는 근막이, 그러니까 거미줄이 늘어나요. 그러니까 당연히 떨어지겠죠. 따라서 그쪽은 근막을 축소해주는 그런 관리를 미리미리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근막 축소하는 방법에 레이저가 있는데, 이 레이저는 비가역 반응이 생기기 때문에 하고 난 다음에 원점으로 안 돌아온다고 일단 믿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40대 후반이 넘어가면 주름이나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주름 케어를 적극적으로 임하셔야 돼요. 확실한 건 뭐 보톡스라는 게 있을 수 있고, 필러라든가 아니면 주름에 도움이 되는 레이저 같은 거를 좀 미리미리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주름 케어를 해야 돼요. 이게 한번 완전히 없어져 버리면 이거 복원하게 되거든요. 이제 50대가 이제 넘어가시면은 집에서 할 수 있는 관리가 사실 거의 없다고 보셔야 돼요. 하지만 요즘에 의료기술 되게 좋아져서 좋아집니다. 그럼 그때부터는 뭐 의사와 함께 이제 개선해 나가면 되겠죠. 블랙헤드랑 피지가 너무 오랫동안 있어서 모공이 확장되면서 그냥 딱딱해져 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많이 걱정하는 게 뭐냐면, 피지를 빼면 그래도 뭔가 막혀져 있었는데 빠져나오니까 구멍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안 빼는 경우도 많고, 두 번째는 피지가 말랑말랑하거나 쉽게 부러지잖아요. 그럼 결국은 우리가 짜서 없어진 것 같은데 내부에는 그냥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게 모공이 넓어지는 젊은 세대의 이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모공 안에 있는 딱딱한 피지가 위에만 이렇게 짜서 나오는 게 아니라 안쪽에 있는 게 거의 빠질 정도로 빼는 단계가 필요해요. 그래야지만 안에서 만드는 액체 피지가 그냥 나오겠죠. 그 정도로 한번 깨끗하게 빼는 데는 레이저로 빼는 게 제일 좋아요. 레이저로. 그렇게 레이저로 한번 피지를 기화시킬 수 있거든요. 그렇게 기화를 시켜서 제거한 다음에 그 다음에도 시간이 일정 부분 지나면 또 차겠죠. 그게 만약에 4개월이라고 가정한다면 4개월 이전, 한 2개월 정도째 또 피지를 빼야 돼요. 그때는 레이저로 안 하고 다른 기계라든가 아니면은 그런 관리 방법으로도 제거할 수 있어요. 어쨌든 간에 그런 식으로 시간을 끌어줘서 모공 안에 딱딱한 피지가 오랫동안 있는 그런 상황을 벗어나야 돼요. 쉽지 않아요. 우리가 보통 느끼는 처짐은 정확하게 말하면 얼굴이 오목해지고 볼록해지는 그 현상이에요. 자, 이 내용이 사실 병원에 와서 리프팅을 할 때 어떤 기계를 선택하거나 치료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도 도움이 돼요. 무슨 얘기냐면 내 얼굴을 자세히 봤는데 내 얼굴이 여기가 오목해진 것 같고 여기가 커진 것 같아. 그러면 레이저를 할 때도 얼굴 다 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만 피부를 작게 할 수 있는 축소될 수 있는 레이저를 여기만 하면 돼요. 그렇죠? 그리고 볼이 오목한 게 나는 노화가 된 것 같아. 그렇게 본다면 이런 턱이라든가 이런 데 시술할 필요 없고 볼의 오목한 부분만 평평하게 보이게끔 시술하면 되는 거죠. 병원에서 한다면 뭐 필러라든가 아니면 피부가 탄력이 많아져서 평평해지는 레이저도 있어요. 이제 울세라나 인모드 같은 그런 레이저는 정말 잘 만들었어요. 이 피부가 실제로 뼈에 좀 붙어요. 확실하게. 10명을 시술하면 9.5명은 다 그렇게 돼요. 그래서 오히려 색소화장으로 더 얼굴이 젊어 보이는 이유가 결국 우리가 느끼는 노화는 정말 내려왔다 올라갔다가 아니라 그런 우리 선입견, 오목한 것과 볼록한 것을 인지하면 늙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에센스나 탄력 크림을 열심히 발라도 젊어지는 걸 잘 못 느끼는 거예요. 이게. 사실 백인분들이 치료가 되게 쉽거든요. 레이저가 흑백눈을 갖고 있어서 피부에 멜라닌이 없는 밝은 피부에 있는 색소들은 화상을 잘 안 입어요. 중동분들이나 흑인분들 이런 분들은 의외로 관심이 좀 있어 하세요. 이제 그런 분들 시술을 꽤 많이 했죠. 근데 의사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피부가 멜라닌이 많으면 화상을 입기 쉬워요. 실제로. 근데 실제로 시술을 해보니까 그렇게 생각보다 어렵지 않더라고요. 만족도는 높아요. 그 황인종들, 그러니까 아시안 사람들도 조금 나눠져요. 중국분들 좀 피지가 좀 많고 한국분하고 조금 비슷해요. 제가 보기에. 그리고 일본인들은 한국인들하고 조금 많이 달라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좀 제가 경험을 해가지고 이제 일본분들한테 맞는 레이저랑 대부분의 피부에 맞는 그 에너지 값을 잡아서 이제 하죠. 의사로서의 그런 경험과 이제 얘긴데 정말 기억에 남는 분은 이제 한 분이 계시죠. 이제 그때는 사실 제가 그렇게 병원이 아주 크거나 그럴 때는 아니었어요. 그때 근데 오셔가지고 자기 히스토리를 쭉 얘기를 하시는 거죠. 별로 슬퍼 보이지도 않고 그냥 담담하게 너무 시간이 오래 지났으니까 어렸을 때 화상을 입으셨고 이제 한국에서 이제 성형수술을 수차례 하고 뭐 이게 한계다라는 말을 듣고 그대로 포기할 수는 없어서 돈을 수년간 모아서 미국으로 가서 미국 성형외과에 진료를 받던 분이고 근데 그분은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오히려 어느 나라에서 수술했냐 너무 잘했다 이거는 내가 해줄 게 없다 너네 나라 되게 대단하다라는 말을 듣고 이제 한국에 와서 또 사셨던 분이었죠. 근데 그분이 와서 이제 치료하자고 얘기를 했고 저도 사실 자신은 없었어요. 너무 유착이 심했고 몸도 막 이렇게 돼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분한테도 얘기를 했죠. 내가 그 만족을 못 줄 수도 있는데 해보자. 그래서 이제 했죠. 이제 그분이 이제 올 때마다 이제 좋아하시는 거예요. 정말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랬던 기억이 있죠. 근데 그분 되게 행복해 하셨어요. 그게 제 인생에서는 제일 기억에 남는 환자분입니다.
옛날에 이렇게 많이 돈도 들이고 시간을 들였어도 잘 안 되는 시대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정말 조금의 노력과 조금의 비용만 들여도 원하는 대로 개선시킬 수 있어요.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열심히 한번 관리를 해보시길 저는 추천드립니다.